안녕하세요. 마음이 따뜻한 여자 마녀유 실장 인사드립니다. 제가 오늘 나와 있는 현장은요, 여기는 소사 본동에 있는 신축 아파트 현장입니다. 아파트다 보니까 요즘에는 보통 확장을 많이 하잖아요. 하지만 우리 집은 통베란다가 있습니다. 통베란다를 원하시는 분들은 집중해서 봐주시면 되겠고요. 위치 설명 간단하게 드리면요, 소세울역에서 도보 5분 거리에 있는 현장이고요. 학교, 상권, 재래시장, 그리고 역까지도 모두 다 도보권으로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는 현장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총 12층으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22세대입니다. 22세대이기 때문에 이렇게 자주식 주차로 모두 이용하실 수 있게 편리하게 나와 있는 집으로 준비했으니까 끝까지 영상 한번 지켜봐 주시고요. 통베란다 꼭 기억해 주시고, 금액 화끈하게 할인하고 있으니까요. 화끈합니다. 화끈하게 할인하고 있으니까 끝까지 한번 지켜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안으로 들어가서 집 보시죠. 올라가시죠. 딱이 집. 자, 너무 깔끔한 전실 들어왔습니다. 바닥 포세린 타일, 그리고 오른쪽에 신발장 4칸 키 큰 장으로 들어가 있는데요. 넉넉하게 수납 가능하시고 바닥에 띄움 시공, 그리고 풀라이트까지 들어가 있는 거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왼쪽에 일괄소등 스위치 있어서 껐다 켰다 편리하게 이용하시면 되겠고요. 우리 집 중문 볼게요. 우리 집 중문 깔끔하죠? 깔끔하고 조용하고 스르륵 열고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닥은 전체적으로 강마루로 되어 있고요. 들어와서 우리 집 구조가 어떻게 되냐면요, 여기는 작은 방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쪽으로는 화장실과 대장방, 그리고 거실이 펼쳐져 있다는 사실 기억하시고요. 작은 방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는 순서상 3번 방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3번 방 사이즈부터 재보면요, 3300에 2500 나옵니다. 와, 11자가 나오네요. 네, 활용하기 너무 좋은 직사각형 구조고요. 개별 온도 조절 장치도 각 방마다 들어가 있습니다. 다용도실이 있는데, 이건 다용도실이라고 하면 섭섭해. 아, 섭섭해요? 네, 여기는 다용도실이 아니라 통베란다입니다. 와, 아파트 통베란다 진짜, 와, 너무 좋은데? 이렇게 통베란다로 되어 있고요. 반대편으로 화면을 살짝만 돌려주시면 이렇게 철문 처리가 된 공간이 또 나와요. 여기 공간에는, 네, 안 쓰는 보기 싫은 짐들 있잖아요. 우리 집 구닥다리 짐들 어디나 다 있습니다. 그런 짐들 여기다가 수납하시고 보기 좋게 문까지 딱 닫아두시면 너무 좋을 것 같고요. 깔끔하게. 자, 그럼 우리 집 통베란다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야, 통베란다 이거 얼마만이야 이게. 바닥 타일도 너무 깔끔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너무 깔끔해요. 우리 집 통베란다 폭 한번 재볼게요. 이건 재야 돼. 이건 재야 돼. 우리 집 통베란다 5m예요. 야, 5m? 통베란다 만나기가 좀 힘들어요. 요즘에는 다 확장을 하는 구조로 나와서 만나기가 힘든데, 우리 집 아파트에는 통베란다가 있다. 통베란다를 원하시면 바로 이 집으로 오시면 됩니다. 네. 자, 5m가 넘는 통베란다에 창이 이렇게 두 개나 나 있기 때문에 환기나 통풍 전혀 문제 없겠고요. 지금 우리가 3번 방에서 이렇게 나왔잖아요. 맞아요. 지금 이 문은 뭐냐? 뭐냐? 2번 방으로 가는 문입니다. 아, 연결돼 있군요. 네, 제가 2번 방으로, 네, 들어와 보겠습니다. 아, 여기가 이제 연결돼 있는 2번 방입니다, 여러분. 자녀가 두 분이시라면 3번 방, 2번 방 사이좋게 아이들 하나씩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사이즈는 3번 방이랑 비슷해 보여요. 2500에 3000 사이즈예요. 아, 비슷하네요. 네, 비슷한 사이즈의 방 사이즈가 나오고요. 개별 온도 조절 장치도 마찬가지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방을 드레스룸으로 쓰시든 혹은 자녀 방으로 쓰시든 문제 없을 것 같고요. 자, 이렇게 쭉 가다 보면 주방이랑 메인 욕실이 있는데, 메인 욕실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메인 욕실 톤이 너무 좋아요. 따뜻해요. 그렇죠. 우리 집 샤워 칸막이까지 되어 있는데, 선반이 쭉 이어져 있는 게 세심한 배려입니다. 거울도 터치 거울로 예쁘게 들어가 있고, 도기도 너무 예쁘게. 진짜 예쁘다. 화장실 디자인도 예쁘게 한번 만들어 주셔가지고 화장실이 너무 마음에 드네요. 자, 여기 세면대랑 변기, 그리고 스프레이건까지 들어가 있어서 화장실 청소도 용이하게 하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화장실에서 나와서 우리 집 주방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주방 기가 막히다. 주방 넓죠? 진짜 넓어요. 주방 넓고요. 사용하기 편하신 D자 구조로 되어 있어요. 지금 제가 서 있는 곳은 냉장고 자리예요. 여기에는 냉장고가 쏙 들어갈 거예요. 비스포크 냉장고 들어갈 거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위 공간, 옆에 공간까지도 다 수납 공간으로 활용하실 수 있도록 깨알같이 다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자, 주방 창도 나와 있어요. 없으면 섭섭해요. 아, 없으면 섭섭하죠. 네, 이렇게 주방 창도 만들어져 있고요. 우리 집은 3구짜리 인덕션 들어갈 거예요. 인덕션 들어갈 거고요. 지금 여기 밑에 하부장이랑 상부장 원톤으로 수납 공간 넉넉하게 다 들어가 있고요. 이 공간을 식탁으로 쓰시면 되는데 여기 무릎 다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의자만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섯 개까지도 충분할 것으로 보입니다. 어우, 약간 오마카세도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 집 싱크볼은 요즘 가장 많이 사용하는 직사각형 싱크볼이고요. 거실이랑 대면형으로 되어 있어서 TV 보시면서 설거지 하시기에도 너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러면 주방 소개는 다 드렸고요. 대장방이랑 거실 소개시켜 드려야 되는데 대장방 먼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우리 집 안방은 또 기가 막힙니다. 야, 채광이 너무 좋은데요? 우리 집이 남향이거든요? 남향인데 지금 안방도 남향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채광이 끝내줍니다. 끝내주네요. 생활할 수 있는 공간만 사이즈 재서 알려드릴게요. 3700에 3200 나옵니다. 3700에 3200 나오는 사이즈고요. 침대만 놓으시고 안락하게 침실 공간으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시스템 에어컨 들어가 있고요. 창문도 와이드하게 넓게 나와 있는 거 확인되시죠? 채광이 너무 좋으니까 커튼박스 활용하셔서 커튼 꼭 설치하시고 사용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암막 커튼 필수죠. 네, 그리고 이쪽으로 오시면 어마어마한 와, 기가 막힌데요? 자, 여기는 드레스룸 겸 파우더룸인데요. 여기 공간이 밑에는 서랍장으로 되어 있어서 속옷들이나 데일리 옷, 이너 옷들 여기에 수납 쏙쏙 하시면 되겠고요. 그대로 위를 화장대 공간으로 사용하시면 돼요. 그쵸? 아, 너무 마음에 들어요. 그리고 또 여기 부부 데일리 옷들, 여자가 옷이 조금 더 많으니까 여기는 남편 주시고 여기가 와이프 쓰면 되겠네요. 그죠? 그리고 여기다가 티셔츠들 착 놓고 사용하시면 되겠고요. 데일리 옷들 여기다 정리해놓고 바로 씻고 나와서 옷 입고 출근하시면 되겠습니다. 아, 너무 마음에 들어요. 네, 여기. 그러면 이제 부부 욕실 보도록 할게요. 네. 부부 욕실 사이즈도 적지 않아요. 그리고 샤워기도 여기 있기 때문에 이 안쪽에서 얌전하게 샤워한다면 샤워도 충분히 가능하고 여기서 샤워하지는 마세요. 혼나요. 아, 혼나요? 물이 바깥으로 튀기 때문에 혼나요. 네. 네, 여기서 샤워하시고요. 변기, 세면대 그리고 수납장까지도 모두 들어가 있기 때문에 부부 욕실로서 충분히 역할 다 할 수 있는 그런 화장실 보여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제 거실 남았잖아요. 그렇죠. 채광 멋들어지는 우리 집 거실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집 거실 어떤가요? 와, 거실 확실히 남향이 좋네. 그쵸, 남향이 확실히 겨울 난방비도 덜 들고요. 남향이 좋습니다. 자, 우리 집 거실 폭은 4150 나옵니다. 아, 역시 4150 나오는 사이즈이기 때문에 TV 큰 거 놓으시고 소파 놓으셔도 전혀 문제가 안 될 것 같고요. 전 이 라인 조명이 너무 마음에 드는 거예요. 아, 이뻐 이뻐. 저 방 끝에서부터 거실 끝까지 라인 조명이 너무 마음에 드는 우리 집이었습니다. 전체적으로 깔끔했죠? 네. 거실 폭도 넓게 빠지고요. 이게 지금 여기 전면 창이랑 거실 창이랑 톤 베란다가 마주 보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지금 엄청 시원해요. 진짜 바람이, 맞바람이 너무 잘 붑니다. 통풍이 끝내줍니다. 남향이기도 하고요. 집은 그냥 말할 게 없어요. 오셔서 직접 보시면 아마 더 반하실 겁니다. 그럼 금액이 너무 궁금하실 텐데 우리 집 할인 기가 막히게 또 들어갑니다. 얼마나 들어갔나요? 거의 1억 할인. 와. 1억 넘게 할인돼서 4억 극초반에 모시고 있으니까 오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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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계약을 할 수밖에 없으실 겁니다. 4억 극초반 위치는 더 좋아요. 여기는 소세울역 도보 5분 거리에 있기 때문에 학교면 학교, 역이면 역, 교통, 상권 모두 다 갖춰져 있는 도보권에 가능한 그런 집으로 준비했으니 아파트를 원하신다면 이 집으로 선택하셔도 손색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현장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안녕! 도움이 되셨나요?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